혜라 엄마랑 어떤 고민? 이제 요즘 와서 머리가 이 양쪽 이래 많이 아프고 명치 끝이 답답하면서 숨이 차올라.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우리 아기 엄마 눈 봐요. 자기 여자를 죽이고 싶어. 수치스러워서. 특히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죽이고 싶어. 그것 때문에 여기가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일을 못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은 없는데 혼자 넌 그거밖에 못해? 이러고 스트레스 주지, 그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올라오는데 막 그거를 갖다 아 수치스러워. 누가 너를 좋아하니? 누가 이러면서 수치 주는 거야, 우리 아기.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은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수치당해서 너무 아팠어요. 여자로 존중받고 소중하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무시하고 수치당해서 너무 아팠어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여자로 사랑 한번 못 받고 애만 쓰며 살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죽기 전에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수치 줘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이 마음 들킬까 봐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프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우리 아기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느껴져요? 인정돼요? 너무 버렸어, 평생 동안.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을 거야. 너무 사랑받고 싶었는데 상대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사랑 준 게 아니라 수치 줬어.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수치당해서. 그때 버렸어. 내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다음부터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인정하고 올라올 때마다 수치 주고 버렸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내 여자를 수치 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학대하고 공격하고 가해해서 못 받은 거지.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아기 애교 있어요, 애교? 물어본 내가 바보여. 우리 애기. 아유, 정말 애교를 밟아버렸어. 그냥 애교를 그냥 그대가. 애교가 뭐예요? 남자한테 나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애교 떠는 나를 보면 자 애교 떠는 여자들을 보면 어때요? 빨리 얘기해봐. 우리 애기. 막 애교 떨어. 자기야 이러고 막 애교 떨어. 그러면 가장 쓰... 어? 가증스러워. 어떤 게 안 가증스러워. 우리 아기 웃긴다. 너무 싫어. 그 여자 모습이니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잖아. 너무 싫어서 그걸 버려. 아유, 뭐 저 여자가 저래? 막 이러면서 수치 주고. 내가 그걸 못하잖아, 그치? 안 해. 그럼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속으로만 엄청 사랑받고 싶지. 밥 딱 차려서 꽉 놓으면서 밥 드셔!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 어쩌면 캐럿 엄마 잘 알아? 그치? 이렇게 하지. 밥 드셔! 이렇게 하면은 서방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사랑을 못 받은 걸 모르고 그거 한번 수치당했으면 수치당했다 아빠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다시는 안 당하겠다고. 세상 살면서 수치 안 당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이제까지 그럼 이렇게 무뚝뚝하게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다 버리고 살아 수치 안 당했어? 그것 때문에 수치를 더 많이 당했어요. 차라리 그거를 썼으면 수치 안 당해. 남편이 날 보호하고 지켜주고 남편이 딱 봤을 때 애교스럽고 좀 여성스럽고 그러면 아, 이 부인은 날 좋아하는구나 내 마누라는 내가 지켜줘야지 이러는데 그대는 막 없던 힘이 남편 앞에 있으면 딱 나와. 너무 내가 안 지켜줘 너무 잘 살 것 같고 너 필요 없어 난 여자가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 그 남자가 무서워. 남편이 아, 저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 없어도 너무 꿋꿋하게 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는 여자야. 이러니까 남편이 외롭지. 그러니까 둘이 다 그래서 불행한 거야. 내가 그 마음을 그렇게 수치주고 안 봐서 속으로는 엄청 우리 애기 사랑받고 싶은데 그건 본능이에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자 남자는 전부 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지. 그게 없으면 무슨 돌이요? 돌멩이요? 그건 짐승도 그 마음은 다 있는 건데 본능인데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거. 그 본능을 억제하니까 어떻게 돼? 엄청 괴롭지.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를 스트레스 주고 야 오지마 이러니까 어떻게 여기도 아프게 막 답답하고 막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막 마음은 괴롭고 막 남편만 보면 꼴보기 싫은 게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건 줄 알아? 남편을 보면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죽이고 싶어 그 여자를. 수치스러워서 아유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아유 이러면서 죽이고 싶어.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우리 아기. 솔직해져야 돼 사람은. 아가 저기 보세요 저 정순자 아기 그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기도 해교를 떨어 이제 드디어. 사람은 있잖아 고치려면 금방 고치는 거예요. 70년 묵은 버릇도. 응? 맞죠 우리 아기? 봐. 그래서 지금은 남편하고 여보 당신 하면서 여보 소리도 못했대야. 우리 아기는 여보 소리는 해요? 여기도 안 해? 그 뭐라고 불러? 빨리 얘기해봐. 뭐라고 불러요 그럼 남편을? 막 당신이라 부르지. 그러면 당신은 하네? 그럼 저 아기보다 낫네. 저 아기는 아예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더 개가 천선의 기회가 빠른 거야.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수치스러워. 애교 떨려고 하면 어때요? 수치스럽다고 올라오는 거야. 옛날에 제 친정 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 아기를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 진짜 어쩜 우리 곰팅이 같은 게 똑같은지. 그러고서 나보고 이런다 뒤에서 니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주지도 않고 좋아해 주지. 그래서 내가 엄마가 맨날 투가리 깨지는 소리 잘하잖아 아빠한테. 자기가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불독이 할 때 몽둥이 찜질을 해 이뻐해 줘. 몽둥이 찜질하지 애완견이 이럴 때 귀여워하잖아요.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수치 주면서 네가 무슨 여자야 너는 수치만 당해 사랑받고 싶어하면 이러는 거야. 과거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썼는데 누군가가 날 무시하고 날 이용해 먹고 여자로 존중을 안 해준.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좋은 사람만 만나요 그쵸? 길에는 똥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 게요. 똥 밟았다 생각하면 되는데 아픔 느끼고 그거 하나 붙잡고선 계속 수치스럽다 그걸 인정을 안 하니 인생이 막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아기. 그게 되게 중요해. 이게 몸이 왜 아파? 마음이 아픈 게 몸으로 나타난 거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 아파? 진짜 이제 살 날이 얼마 있어? 한 몇 20년? 끽해야 20년 30년 그치? 근데 이렇게 살다가 여자로 사랑 한번 못 받고 이렇게 그냥 무슨 소처럼 일하다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진실하게 내 마음 표현을 사랑 한번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여자뿐이 아니야. 남자도 사랑 한번 못 받고 100년 살아봐. 그 자기 마음 표현해서 사랑 한번 받아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지. 뜨거운 사랑을 해야. 근데 그 표현 못해서 천년만년 살면 뭐해. 맨날 이렇게 밥 먹고 똥 싸고 맨날 이렇게 사는 거 똑같잖아. 그날이 그날 그치? 맞잖아. 아가. 그쵸? 우리 애기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나 봐. 내가 표현하니까 웃잖아. 그래도 민망해서. 자 그래서 내가 숙제를 해줄게. 자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자 내가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해봐. 웃어? 이렇게 웃어? 남편을 딱 만났어요. 이제 집에 갔어. 주말 부부니까 집에 갔어. 뭐 왔는가? 인사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해보세요. 잘 왔는가 이러면 이제 밀양에서 양산 오니까네. 뭐. 남편이 잘 왔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제가 이제 뭐
아, 왔어요. 이렇게 막 사는 거지. 해보세요. 그대로. 내 남편이야. 당신 이제 양산 집에 밀양에서 양산 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진짜 이렇게 상냥하게 해? 상냥했어. 요즘은 많이 조금 이제 그게 상냥해졌어요? 전에 가면 조금 그래도 남편하고 한 2, 3일만 딱 있으면은 이런 게 올라오. 이런 게 올라. 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그 이런 게가 뭔지 얘기해 줄게. 이런 게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너무 버려서 남편이 남자고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잖아, 내가. 그렇죠? 허용 받았잖아. 그럼 길 가는 남자 보고 올라와? 그렇잖아. 근데 그대가 똑바로 알아야 돼. 미움인 줄 알면 내가 그걸 알아주고 아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구나 이걸 인정해주면 미움은 다시는 안 올라와야 돼. 왜?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미움을 인정 미움이 그게 아닌 거예요. 미움이 아닌 걸 자꾸 미움이라고 하니까 얘가 안 내려가고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뭐냐?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뜨는 거야. 남편을 보면. 근데 그걸 막 미워하는 거야. 수치 주면서 어우 창피해. 어우 너 사랑받고 싶으면서 막 미워하는 거야. 짜증내고 걔한테. 그 마음이 뜨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을 버렸는지 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올라올 때 너덜너덜한 애가 올라와. 아픈 애가 이렇게. 난 사랑받고 싶은 서영이야. 너무 아파. 네가 또 날 버려서. 너무 수치당해서 아파. 너무 아파. 버림받아서 아파. 너무 괴로워. 나 좀 사랑해봐. 이렇게 올라와요. 하도 버림받고 수치. 얘가 아픈 애가 올라와. 조금 버리면 조금 아픈 애가 올라오니까 덜 괴로운데 엄청 아파. 하도 버려서 수십 년을 버렸잖아 우리 아기가. 그 마음을 수치 주고. 그치? 옛날에 또 옛날엔 시댁 식구랑 같이 살았잖아요. 수치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부부 생활 같은 것도 자유롭지 않잖아. 시댁 식구 눈치 보고. 그리고 어른들이 있으면 왜 자식도 안 이뻐하는데 부부간에도 그냥 자꾸 마음을 버리고 이뻐도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이쁘다고.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을 자꾸 버리고 수치. 그 수치당한 여자 마음이 세상에 너덜너덜하게 아프게 올라와. 그렇게 아프게 올라와. 내가 미워하고 수치줘서 수치당한 애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움인 줄 알고 수치인 줄 알고 괴로움인 줄 아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괴로움이 사랑받고 싶은 나를 버려서 그런 마음인 걸 알고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아셨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따라합니다. 여보. 여보. 나도 당신한테 여자로 사랑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했어. 옛날 사람이라서 표현을 못했지만. 나도 여자예요. 나도 여자예요. 당신한테 이쁘게 보이고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수치 당해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인생에 한이 풀려. 그 마음이 녹을 거야. 표현하면. 표현을 안 하니까 더 치밀어오르. 빨리 표현하라고. 이렇게 치밀어오르는 거야. 그냥 표현을 안 해. 한 3일까지 참은 거지. 그러니까 3일째 너무 참은 애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 전에 표현을 하란 말이야. 좀 표현을. 우리 순자아기가 변한 비결은 표현을 그렇게 했대. 사랑한다고 여보라고 하고 막. 그 표현을 하면 이게 해소가 돼요. 평생을 그걸 표현 안 했죠.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다고. 벌써 그 말만 해도 웃으려고 그래. 수치 주고 막. 그건 여자로 태어나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걸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맺힌 아픈 마음이 돼. 지금 여기 왔어 죽은 여가 다. 다 한 맺혔어. 그대 속에 그 마음이 뭐냐. 이 밀양박씨 여자 조상들 정말. 소처럼 일만 하고 애 놔주고 그리고선 언젠가 사랑받겠지 하다 사랑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죽어버린.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가 애교 안 떨고 소처럼 일만 하니까 나를 한여로 여기고 딴 여자랑 막 바람피고 이런 꼴을 보다가 죽은 아픈 여자의 한들이 지금 조상들이 그냥 천지 빛가려 지금 엄청 왔어. 우리 아기도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아픈 마음으로 떠도는 거야. 그 한을 풀어주면 어때요? 엄청 행복해요. 그 조상이 한을 풀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조상 천도요. 그 다음에 우리 자손의 앞길을 열어주고 내가 행복해져. 세 가지가 같이 돼. 조상이 천도되고. 그래서 축복받아서 나랑 자식이 복받고.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아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들어오고. 그동안 왜 그렇게 망해먹고 돈이 안 들어왔는 줄 알아요? 그대가 남편한테 죄를 졌어. 남편한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고 그래서 남자로서 길을 살리고
사랑도 받아주고 사랑도 해주고 해서 에너지를 줬어야 그 남자가 가서 돈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능력 없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야. 뭐 기가 살아야지. 막 무시하면서 내가 너한테 사랑 왜 받고 싶니? 이 쫄은 남자가 어떻게 가서 돈을 물어와? 아가, 그 죄를 진 거야. 나만 당한 게 아니야. 내가 남편한테 수치당해서 남편도 나한테 다 무시당하고 열등한 남자로 만들어서 내가 그 남자를 똘똘해. 머리가 좋단 말이야. 아기들이 공부 잘했지? 딸내미들이. 머리 닮아서 그러잖아. 자기 아버지 머리 닮아서. 우리 아기는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 어? 마음은 순하고 곱고 진실된데. 근데 그 남편을 갖다 그렇게 수치줬단 말이야. 무시하고. 내 왜 그 남편을 수치주게 된 건 그 남자를 진짜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남자 안 보면 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뜨거든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표현했다가 그 남자가 또 수치줄까 봐 나. 옛날처럼. 옛날에 한번 겪은 일이 있어. 뭔 여자가 이렇게 밝혀? 너 해픈 여자지? 막 이럴까 봐. 무시당할까 봐. 내가 막 무시한 거야. 그래서 그 남자를 그냥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열등이가 됐겠지. 왜? 저렇게 엄마한테 무시당한 아버지 아들이 나야. 여자한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못 사는 거지. 내 여자 열등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를 인정 안 한 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고 우리 아기 인생이 망가진 거야. 우리 아기도 고통스럽고 남편도 고통스럽고 자식들도 다 조상의 천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조상의 아픔이 천도가 안 되면 그 영혼들이 천도 안 되면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고 이럴 돈 없잖아. 그치? 엄청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그치? 조상의 아픈 마음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야. 그래야 우리 아기가 말년에 한 10년, 20년이라도 행복하게 여자로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어.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이해돼요? 그걸 인정 안 하고 100년을 살아봐. 무슨 응? 사는 것 같지도 않지. 이제까지 그래 몇십 년을 살아도 여자로 사랑 한 번 못 받았는데. 알았죠? 자, 이제 그럼 헤라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들어야 되죠? 자, 첫째 표현합니다,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놀랄 거야. 생전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여보,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남자로 인정 안 해주고, 당신을 남자로 인정 안 해서 무시하고, 수치줘서 미안해요.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당신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 그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이 수치스러워. 그 마음을 무시하느라고. 당신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 여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삽시다. 사랑받으며 삽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꺾는 거예요. 여자로. 이렇게 꺾어주면 귀엽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딱 귀겨 살면서 보호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써야지. 밖에 나가서는 씩씩하게 살아.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자분들 힘 좋은 여자분들 있죠. 막 들어 번쩍번쩍 무거운 거. 집에 들어오면 절대 들면 안 돼. 어 너무 아파. 어 여보 팔이 빠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가. 근데 우리 아기는 남편 앞에서 막 들지. 안 들어요? 요즘은 무거운 방다. 다 들게 하고, 뭐야, 아고 우리 아기 바뀌고 있네 이제 우리 아기, 뭐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기 막 수치가 올라오네. 이제 알았어, 자기가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이제 알겠죠? 얼마나? 근데 내가 사랑받을 짓을 안 했다는 거를 수치 주고, 그렇죠, 우리 아기. 그러면 내가 장담할게. 성형 수술 안 해도 미용까지 돼. 얼굴이 변해요. 이제까지 너무 무시하고 내 여자를 수치 주고 그래서 수치당한 여자 얼굴이었는데. 내가 그걸 자꾸 인정하면 우리 아기가 미인이야 원래는. 그래서 입도 살짝 들어갈 거고 여기도 도도록해지면서 복 있는 관상형으로 변해요. 예쁘게 귀엽게. 아기 잘 안 좋아요? 믿지를 못하네. 근데 해봐 일단 실천을 해봐. 그런 다음에 내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짖어요. 얼굴은 마음이 나타난 거라 변형이 온단 말이지. 그리고 이런 아프던 거 싹 사라져. 진짜로. 그 표현 한번 하고 오면. 그래도 아픔은 다음에 오세요. 내가 그때 치료해 줄게. 지금도 지금 수치가 뿜뿜 나가고 있어. 막 느껴져요? 엄청 덥지? 요즘 아까 저 앉아 있을 때
접근할 때 볼 때 열이 막 올라왔는데 지금 앉아 있으니까 좀 그런 기가 없어졌어. 지금 다 열고 있어요. 심장에서 막 열고 나가고 있어. 뒷골로. 자, 뒷골로 껴봐요. 뭔가 뻑뻑하고. 예, 뒤쪽에. 뒤쪽에 에너지가 있지, 그치? 그 열리고 있는 거야. 자, 고숙제하면 다 치유가 되는 거야. 에너지 빼서 소용없어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인정 잘하네. 혜라 엄마 고생아. 내가 딱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서영아기한테 한번 이제 고집 부리리라 우리 아기가. 근데 안 부리네? 꺾네 잘. 아우 예쁘지. 자, 제가 영체의 축복 드립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제 눈을 보고.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사랑받고 싶었는데. 여자로 사랑받고 소중한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수치당해서 얼마나 아팠어 우리에게. 아가야 엄마가 다 알아.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음을 다 알아. 모진 세월에 여자인 우리에게 자신을 수치 안 주면 살 수 없었다는 거 다 알아. 이제는 사랑받고 살아 우리에게. 행복하게.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여자인 너를 버리고 그 모진 세월을 참고 사느라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수치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우니 아가야.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너무 아파요. 사랑받지 못하고 아프게 살아온 세월이 아파요. 이해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세월이 아파요. 서러운 여자의 한이 아파요. 여자로 사랑 한번 못 받고 아프게 살아온 한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자로 사랑받고 싶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아픈 아기를 영채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영채여 이 아기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 아기의 가슴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픈 한을 녹이시며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이 예쁜 아기를 사랑으로 축복하소서. 자, 따라합니다. 엄마, 나 엄청 아팠어요. 나 엄청 아팠어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단 말도. 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사는 게 아팠어요. 사는 게 아팠어요. 사는 게 무서웠어요. 사는 게 무서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사는 것이. 여자로 사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아팠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아프다고도. 두렵다고도, 두렵다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채여, 영채여, 나의 아픈 마음을 녹이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녹이시고, 나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호. 숙제만 잘하고 오면 되는겨, 우리 기. 그리고 호 많이 들어요? 응? 맞아, 좀 듣고 있어. 어, 온몸을 열어주는 호 듣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위장, 신장, 세 개 호. 심장, 위장, 신장, 그 다음에 온몸을 열어주는 호 많이 듣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남편한테 사랑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응. 배고파라. 싸우자.